1번 함수 fx가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함수 gx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만족시킨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려면 이게 지금 극한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냥 대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입만으로도 충분하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면 너가 보기 쉽죠? 맞지? 그래프 그리면 보기 쉽기 때문에 쌤 그래프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2를 기준으로 여기 2죠? 쌤 표시는 안 할게요.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요 x제곱 마이너스 x래요. 대충 그리는 겁니다.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말은 0하고 1을 해로 가지는 놈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0하고 1을 해로 가지고 20을 넣으면 얼마 돼요? 2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에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놈입니다. 2차 함수. 0하고 1을 지나고 있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는 실제로 여기 비어져 있고 3이라는 값의 함수값을 가지고요. 이것도 비어져 있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부분에서는요. 마이너스 1과 1을 해로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을 해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인데 맞나요? 이런 그래프인데 2보다 큰 쪽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꺼질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맞나?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2보다 큰 쪽이니까 이것만 그릴 거 아니야. 2 집어넣으면 얼마나? 6 나온단 말이야. 6이니까 얘는 여기가 6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나요? 여기 지금 같은 라인이죠. 요것도 6이고 맞죠? 여기는 1, 요 3이고 자, 뭐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 이게 fx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원칙은. 헷갈리지 않도록 쌤이 그려놓은 것 뿐이니까. 자, 이제 그냥 문제 한번 봅시다. gx는 2차 함수, 당함수고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2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은 0 집어넣으면 f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이 나왔다는 말은 좌우가 똑같다는 말이잖아, 지금 결론은. 맞지? 자, 좌로 먼저 보면 0 집어넣으면 f1 되거든요. 근데 f는 1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0이에요. f가 1의 극한값은 0이잖아. 좌우 둘 다. 맞나요? 자, 얘는 g0은요? 그러면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거든요. 얘가. 그럼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죠. 그래 0분의 0 꼴돼가지고 약분해가 날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식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럼 가식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 플러스 1이거든요. 맞죠? 어차피 1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요 그래프에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게 x,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x, x 플러스 1로 바뀝니다. gx는요, 몰라요. 2차 함수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기 때문에요. 2차 함수니까 최고창이 뭔지 모르겠고 ax에 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겠죠. 쌤 말 이해하나요 지금? 다시 볼게요. fx 플러스 1 식이 뭐냐 하면 x 대신 x 플러스 1 다 집어넣은 건데 어차피 내가 가까워지는 게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 값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1에 가깝다는 건 어차피 2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요 식에서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은 식이고 맞죠? 금방 아까 내가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도 0으로 가까워질 거다 했잖아. 극한값 계산하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이 gx라는 2차 함수도 무조건 인수에 x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gx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지금. 2차는 확실한데 맞죠? 최고차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x라는 인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고. 됐죠? 이거 정리하면 요거 0 집어넣으면 분모 1이니까 패스하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약분했죠? 이게 AB 되나요? 맞나? 잠깐만 요거 요렇게 해도 되고요. 혹시 적었어요 혹시? 요렇게 해도 되고 내가 요거를 A를 요 안에 집어넣고 하자. 그게 좀 편하겠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식이 분수 나올까봐 내가
x에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편하죠. 이렇게 하면 봐봐. 요거 요거 날라가죠. x 0집으로는 분모 1이고 0집으로는 그냥 b가 돼버리죠. 됐나요? 아, 그래서 2차함수라는 gx라는 거는요,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이거야. x에 a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됐나요? 가 조건만 쓴 겁니다. 가 조건. 아, 이거 0집어 넣으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지더라. 그럼 얘도 0에 가까워질 건데, 얘가 2차함수라 했으니까 2차함수는 인수로 나타낼 거고 x에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2까지 나왔으니까 실제로 계산 끝까지 가보니 b가 2 되더라 이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 대한 이놈이랑 1의 우극한에 대한 이놈이 함수 형태가 같아요. 극한값이. 자, 그러면 어차피 gx는요 지금 연속함수잖아.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극한이 의미가 없죠.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봐봐. 우리 지난번 했던 대로 갑시다. 마이너스 1이 약간 오른쪽이면 대충 얼마 나와? 마이너스 0.9.1 나옵니까? 맞아요.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마이너스 0.9. 맞죠? 그거 여기 집어넣을 거야 이제. 됐나? 그러면 1.9로 바뀝니까 이거? 1.9라는 말은 2보다 좀 왼쪽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2보다 좀 왼쪽이 얼만데 이거? 요 2였죠?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수도 있고. 맞나요? 잠깐만. 계속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0.9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9가 될 거고, 1.9라는 말은 2의 약간 왼쪽이니까 극한값은 2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고요. gx는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으니까 g 마이너스 1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얘는 1의 우극한이니까 대충 1.1 집어넣었다 계산하면 이 안에 집어넣으면 2.1이 되죠. 2.1 값은 2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극한값은 6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6g1이 됩니다. 그럼 이제 g값도 내가 아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g-1은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맞죠? 마이너스 a 플러스이니까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6에 g1은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4는 6a 플러스 12가 되고 4a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돼버려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최종적인 gx식은 x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문제에서 g1 값을 물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에서, 자, 모든 3차함수에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뭐 여러 개 나오겠죠. 1 집어넣었을 때 중에서 제일 큰 값 구하라는 거고. 가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은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일단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존재한다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데요? f0이 이꼴 얼마다? 0이다. 근데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x니까요. 상수항이 0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내가 알아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3차 다항식 fx가 x-2로 나눴더니 몫이 gx가 생기고 나머지가 4가 생겼대요. 그러면 fx라는 놈은 뭘로 나눴더니? x-2로 나눴더니 몫이 gx라는 놈이 생겼고 나머지는 뭐가 생겼다? 4가 생겼습니다. 그럼 fx식 자체가 나와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다항식 나눌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식이죠. 그냥 fx를 x-로 나눴더니 몫이 gx가 됐고 나머지가 4였다. 됐나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해봅시다. 지금 내가 아는 게 f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나요?
F형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0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0 대입해 버리면요. F0은 마이너스 2G0 더하기 4가 되고요. 얘가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2G의 0 더하기 4. 그럼 G0 이꼴 얼마다 이거? 2라는 게 하나 나와요. 이게 써먹든 안 써먹든 잡아내야 되는 거고. 맞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아는 조건 F0은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는 건 다 잡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fx가 뭔지는 알거든요. fx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데 이 fx를 여기 집어넣었더니 이러한 식을 정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리미트 x에 2를 집어넣었다. 가까워갔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자 정리하면요. fx가 요 줄 건 놈이죠. 근데 요걸 여기 집어넣으면 4랑 마이너스 4는 없어져 버립니다. 맞나요?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x-2에 gx가 남아있고 그 뒤에 gx를 다시 꼽혀놨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요거 여기 그대로 싹 대입해버리면 4랑 마이너스 4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날라가겠네. 이렇게 날라가버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 전체의 제곱만 남아요. 됐죠? 근데 gx는 어차피 당함수잖아요 지금. 그리고 x 플러스 2 자체가 지금 x 2로 가기 때문에 이거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g 2 전체의 제곱이죠. 근데 요 놈이 얼마다 이거? 4다. 그러니까 쌤 g2의 제곱이 꼴 16이니까 g2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이 생겨버려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gx를 알면 fx를 구할 수 있죠? gx가 뭔지는 몰라도 어쩐 2차식인 건 확실하거든요. fx가 3차인데 그것도 최고차항이 1인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인데 아까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 했고 2 집어넣으면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몰라도 하여튼 식이 나온대. 맞죠? 그래서 gx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 gx를 여기 집어넣으면 fx도 자동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gx를 찾아봅니다. 그럼 첫 번째 gx식은요 요거 때문에 일단 gx부터 정리해볼까? 그럼 gx는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일단 x제곱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여기 x니까 여기 x제곱 있어야 붙어서 3차가 되겠죠. 최고차항 1인.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맞나요? 맞지? 근데 아까 g0이 또 얼마였어요? 2였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2로 또 잡아줄 수 있죠. 여기 AB가 없었잖아, 쌤이. 맞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로 잡아줄 수 있으면 A값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G2가요. 4라면 4라고 가정해버린 거죠. G라고 4, G가 4라고 가정해버리면 4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러면 a 이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a 이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의 다 됐죠. a 이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분필도 어디 갔노? 자,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식은 이렇게 되죠. gx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fx라는 놈은요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4가 되는 놈이에요. 맞나요? 다시 보세요. fx는 얘입니다. 이게 fx인데 내가 gx를 몰라서 그냥 식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 근데 이 조건 두 개로 내가 gx를 찾아버렸기 때문에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f1값도 구할 수 있겠죠. f1은요 1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이거 2되고 더하기 4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로 나오겠죠. 맞지? 근데 이게 끝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이 식에서 g2값이 두 개 나왔거든. 그래서 두 번째 구하겠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두 번째 g
G2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이렇게 가정해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마이너스 4는 2 집어넣었으니까요 4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됐나요? 요거 넘어가면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맞나? 그러면 아, 이 gx 이거 얼마 나오구나. g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아는 이 fx라는 놈은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맞죠? 이제 뭐하래? f1도 마찬가지 구해버리면, 1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더하기 4니까 얘는 6이 되겠네요.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식에서 g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도 두 가지의 경우로 나와버린 거고, 그때 1 집어넣은 값 중에 큰 값 읽으라 했으니까 답은 6이 됩니다. 6. 3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일단은 A 좌표는 1, 루트 3으로 고정됐고요. B의 좌표는 T,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죠. 이때 삼각형 AOB에 내접하는 원을 만들었고, 그 원의 중심은 C라고 했다. 그 다음에 AO와 AB가 접하는 점을 PQ라고 한 다음에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거죠. 자, 일단 보세요. 이거 직각이란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 여기 직각이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확실하게 직각은 이거는 직각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요, 얘들 둘이 길이는 같아요. 얘랑 얘랑 길이도 같아요. 반지름이니까요. 얘는 원의 성질이죠. 접선의 성질. 요거 두 개 같죠. 이거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요 삼각형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뭐 구하면 돼? 이 삼각형 하나만 구하면 돼요. 나중에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요. 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직각인 것도 나왔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만 구하면 되죠. 맞지? 요걸 이제 거꾸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자, 일단 이 점이 1, 루트 3입니다. 쌤이 계속 지우면서 쓸 거기니까 다 따라 그리지 말고요. 요 삼각형 보면요, 요게 1이고 이게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2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도라는 것까지 나와버려요. 60도라는 것까지도 나와버립니다. 우리 수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가면 됐죠? 자, 요 정도는 나와있다. 그때 보세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까요? R이 아니고 원래는 RT 이래놔야 되죠. T에 대한 식이죠. T값에 따라서 R이 계속 바뀌니까. 맞죠?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요렇게 끄면요, 보세요. 요거 30도겠죠? 맞나요? 아까 이게 60도였고 원에서 나오면요 무조건 이거 합동 아닙니까? 두 개? 맞지? 그러니까 이게 30도겠죠? 이게 30이면 다시 1대 루트 3대 2니까요 요 길이 이걸 얼마 돼야 돼요? 2, 아니 미안, 루트 3R이 돼요. 당연히 여기 R은 식입니다. 식.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T값 때문에 변수니까요. 그럼 일단 내가 요 R이라고 넣으면 요 길이는 잡았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죠 지금 전체 길이가.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그려줬던 거. 요 길이가 2면 요기 사이에는 요 길이는 자동 얼마 돼야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R이 됩니다. AP 말이야. 따라서 삼각형 APC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2가 아니고 sorry, R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R이 돼요. 결론, 사각형의 넓이는요, 사각형 APCQ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뭐한 거야? 두 배한 거기 때문에 두 배 해버리면 R에 2-루트 3R이 돼버리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리미터 t가 무한대로 가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넓이를 st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죠. 내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줘야 맞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r을 놓고 풀어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r에 e-√3r로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r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맞죠?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r이 뭐 5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r 대신 5로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거죠. 맞나? 그래서 t와 r에 대한 관계식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원 파트에서 계속 했던 거죠. 내접원이 나오면요. 자, 삼각형의 내접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우리는 내심이라고 부르죠. 내심이로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계속 언급했죠. RS. 자,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전체 삼각, 이거 별개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R과 T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전체 삼각형 A, O, B라는 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쌤이 적어줄게요. 일단은 AO 곱하기 BO 요것도 되죠. 맞죠? 곱하기 사인 세타. 맞나요? 또는 삼각형 넓이는 또 다르게 구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내심일 때 쓰는 공식이 뭐였어요? RS값. 얘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S는 뭐였냐면 2분의 삼각형의 둘레였어요. 맞죠? 자, 요 길이가 2입니다. 요 길이는 T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먼저 적으면 T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더해야 되는데 이 길이 있고 얼마 돼요? 얘하고 얘하고 거리 구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더하기 3에 루트 씌운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야 돼요. 루트 t-1의 제곱 더하기 3. 어차피 쌤이 이거랑 RS랑 같다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뭐랑 같다? 이 넓이랑 같다는 거죠. 이 넓이도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AO가 얼마야? 2죠. BO가 T였고요. 사인 세타는 2분 루트 3입니다. 60도니까요. 맞죠? 그 얘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좀 편하게 하자. 요거 날라가고요. 얘랑 같으니까 이게 여기 있다 생각하면 양변 2 곱하면 이것도 없어지죠. 맞죠? 쌤 남는 것만 적어볼게요. 루트 3t는 r에 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r 이꼴 얼마야? r은 요거 쑥 내려가면 되죠. t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분의 루트 3t가 되고요. 맞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값은요.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에 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루트 3t와 같고 이제 뭐한다? 극한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전부 다 더하기거든요. 얘 1차 1, 얘 1차 1이죠. 최고차항 t제곱이니까. 맞죠? 여기 1차 루트 3이니까 이거 극한 써봤자 얼마 나와요?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r값이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맞죠? 요거 2 빼기 요거 2분의 3이죠? 그러면 암산이 안 들어. 2분의 1인가요 이게? 맞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돼요? 4분의 루트 3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